네, 에라님 어제 기사가 떴는데 이제 이성택이라는 한국일보 기자인데 이분이 이제 여당을 출입하는 기자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윤 대통령의 속내를 취재를 해보니까 윤 대통령의 경로 포인트가 이제 야당에서는 나를 그렇게 비판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믿었던 여당에서 이렇게 나를 비판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도 충분히 대응할 만한 논리가 있는데 왜 이런 대응 논리로 나를 어모 사격해주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헤라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기사? 그런 마인드 때문에 지지율이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본인이 지지율이 높았으면 다 대통령 이름 걸고 하고 대통령을 다 옹호하고 했겠지. 근데 지금 그게 굉장히 편가르기 마인드야. 야당 아니면 여당. 그게 아니라 여당이 지금 야당하고 싸우고 있잖아. 총선을 위해서. 그럼 국민 마음을 보고 있는 거야. 왜 야당만 쳐다봐? 국민 마음이 대통령 편이 아니잖아, 지금. 적합하다고 생각 안 하잖아. 이종섭 사태와 황상무 사태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총선에 출마한 국회의원들이 국민 여론 편에 서야 자기들이 표를 얻는데. 예전에는 두둔해줬지. 총선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제는 두둔할 수가 없어. 두둔하면 자기들도 국회의원 떨어지지만 여당이 지고 여당이 지면 그게 누구의 레임덕으로 와?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레임덕으로 와요. 그러니까 멍청한 거지. 대통령이.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입장을 역지사지로 왜 이해가 안 가? 어? 금방 가지,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고집이라는 게 뭐냐면 남의 마음을 이해 안 해줘.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어느 부분은 본인한테도 도움되는 거야. 이겨야 도움이 되지. 진 사람이 무슨 도움이 돼? 여당에. 이기려면 국민 편을 들어줘야지. 야당 편이라서 그런 건가? 야당 편하고 여당 편만, 국민은 없어? 나 대통령 이상한 거야. 그냥 이념 편향적으로 야당과 각을 세우고, 진보 보수 나눠서, 진보고 보수고, 대다수의 여론, 중도층이 어디 왔다 갔다, 중도가 진보 편 들었다, 보수 편 들었다 하잖아. 그럼 중도 표심에 맞춰야 총선에 이기는데, 어리석음이지. 대부분 역지사지를 못하는 사람이 현실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못 가져요. 지금 대통령이 역지사지를 못하는 거야. 지금 왜내 참모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가? 나를 지키려고 그런다는 걸 알고, 이래서 사람이 있잖아. 도둑질을 해도 손발이 맞아야 되는 거야. 저들이 그런 것까지 설명해줘야 돼?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저희는 야당 편은 아니고 어쩌고저쩌고 이래야 되는 거야? 지금 심정으로는 진짜 그렇게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김은혜 전 홍보수석도 이렇게 얘기를 내고, 뭐, 이용 그런, 그러니까 친윤계 분들도 다 진짜 그렇게 소리를 내는데, 윤 대통령만 그렇게 혼자 내편안 든다 얘기를 하시는 게 너무 솔직히 좀 답답해요. 그게 애기 마음이지. 이해만 받고 싶은. 나 이해받고 싶은 애기 마음이야.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줘야 돼. 당연히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 오히려 그들이 미안해서 못하면 그렇게 해라. 나를 밟고 가라. 하는 게 대통령 아니야.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이때도 애기처럼 이해받으려고 하나. 이해구 나발이구 간에. 그리고 논리나 합리적인 게뭘 중요해? 논리가 중요해? 이기는 게 중요해? 옳고 그름에 맨날 매여서 나 옳다고 고집 부리는 애고지,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지지율이. 내가 뭐라고 해?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고 하잖아? 옳고 그름은 사람마다 달라. 그렇지? 네. 내가 옳다고. 근데 대통령이 혼자 나 옳다고 고집 부리고 논리를 써. 국민이 아니라는데, 근데 표는 국민이 쥐고 있고, 대통령 자기 자신도 국민이 뽑았잖아. 그걸 봐야지. 너무 어리석은 거야.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안 하니까 난 이런 생각이 들어. 대통령조차도 그렇다고 학력이 낮은 대통령도 아니야. 배울 만큼 배웠어도 마음을 이해 못 하니까 이렇게 똥보를 차는 거야. 얼마나 불편하겠어. 김은혜와 이용이나 그전 수석들이. 아니, 나 어떻게 얘기해주겠네. 걱정 말고 그냥 나 비판하고 그래서 니네 이겨라. 그게 중요하다. 이겨야 날 도울 수 있다. 이게 막 올바른 마인드지? 무조건 니들은 내 편이지? 아니, 내편 들면 뭐해? 다 같이 지면은. 편이면 되나? 무조건 편 먹으면 져도 되나? 그게 역지사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낸게 뭐였냐면, 여당이 용산을 비판하는 아이템만 발굴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의료개혁 뒷받침도 안 해준다, 여당 쪽에서. 이렇게 또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니,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의사들이 너무 지금 이기적으로 구니까 의사를 비판하지만 의료개혁을 꼭 이때 했어야 되나? 이거 굉장히 심각하고 중차대한 문제야. 환자들이 죽어나가는 문제. 이러면 총선 앞에 도와줄 수가 없지. 국회의원들이 다 자기 총선에 몰입해서 선거하지. 지금 대통령 도와줄 때냐고. 누가 주인공이야? 다
당이 주인공이에요, 지금은. 정은 아니야. 그렇죠. 정부가 주인공일 때, 그때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총선 앞에 두고는, 당이 주인공이야. 그러면 대통령은 밀어주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돼. 지금은 밀어주는 것도 안 통하는 거야. 왜 윤 대통령 지지율이 땅에 떨어져서 윤 대통령을 앞세워서 선거를 치를 수가 없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간 거 아니야. 그러면 본인은 가만히 있어주는 게 잘하는 거거든. 총선 끝나고 나서 했어야 돼. 그런데 그걸 갖다가 총선 전에 하고 나를 도와라. 그러면 총선 내 그거 선거활동 안 하고 거기 가서 의료계요 그거 돕고 있나? 아무 때나 주인공 하려고 해요. 너무 애정결핍이 심한 거지 윤 대통령이. 자기만 봐야 돼. 내가 해야 돼. 본인이 해야 될 때가 있고 뒤로 물러나야 될 때가 있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낄낄빠빠라고 하되 낄 때가 있고 빠질 때가 있는 거야. 무조건 대통령 중심이 아니라고. 대통령실도 그 오만함을 봐. 무조건 자기들이 중심돼야 된다고. 자기들이 중심으로 해서 국정을 어떻게 해놨어. 이번 국힘한테 미안해야지. 지지율이 세상에 그렇게 빠졌어. 그렇게 해놓고서 무슨 낯이 있어서 여전히 우리 안 도와준다고. 자기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지금은. 당이 주인공이고 조용히 있어 주셔야 되는데 자꾸 돌아다니면서 민생 개혁 뭐 얘기하고 있고 아무 소용이 없어. 의료 대란 일으켜서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건데 지금 의사들이 저렇게 목니 부리고 있잖아. 얘들이 보통이 아닌데 총선 끝나고 총력을 기울여야 될 사안을 지금 터뜨려 놓고 어쩌라고. 그리고 이종섭 황상무 사태 같은 경우에 국민 눈높이 안 맞는 것도 터뜨리고 무조건 대통령 편들고 계속 해줘. 그래서 총선에 졌어. 그게 맞는 거라고 봐 지금?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은 있잖아. 윗사람도 자기가 해야 할 때가 있고 빠져야 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윤 대통령 그걸 너무 못해. 자기가 해야 될 때, 있어야 될 때는 여기 없고 우크라이나 가고 여기 홍수 났는데. 그러니까 역지사지가 안 되니까 내가 필요할 때 이제 저들이 날 필요할 때는 가지고 내가 필요 없을 때는 가만히 있어주는 걸 못한다고. 필요하다고 할 때는 엉뚱한 우크라이나 국민한테 가고 여기 홍수 났다는데. 그리고 군대에 좀 있으라 할 때는 또 부인 데리고 또 밖으로 가서 관광 유람 다닌다 소리로 욕을 먹고. 그리고 또 자중하고 좀 가만히 있어줬으면 좋겠을 때는 또 저렇게 의료 개혁한다고 하면서 집중시키고 본인이 막 너무나 뺏긴 것 같은 거야.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국 다니고 막 집중받고 하는 게 빼앗긴 마음이 올라오고 권력 뺏기는 것 같고 미래 권력한테 뺏기는 것 같고 두렵고 자기 그 마음을 봐야 되는데 너무 수치스러워. 인정하기 싫어.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하기 싫어. 그러니까 안 보는 거야. 안 보니까 이겨먹으려고. 이겨먹으려고 한다는 게 민생 개혁한다고 하면서 다니면서 그런 활동을 하고 본인이 집중받을 때가 아니거든. 지금 빠져야 될 때야. 가만히 자기는 안정권으로 이렇게 잘 지금 하던 민생을 살피면서 가만히 중심 잡고 있고 당이 필요한 거를 뒤에서 살짝 도와줄 때인데 그냥 전면에 나서갖고 막 의사랑 싸움 붙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못 보게 하려고 하는 거지. 당을 못 보게 하려고 하는 거야. 본인들이 지금 뺏고 있는 거라고. 당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야. 국민의힘한테 뺏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 안 돕고 있고. 자기들이 왜 집중받아 지금. 국민의힘이 집중받아 이게 이기잖아. 야당을 그치? 근데 자기들이 지금 뺏고 있는 거야. 왜? 뺏기는 것 같으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경쟁심이 올라온 걸 좀 보셔야 돼. 그래서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의사들이랑 막 싸우면서 집중시키는 거야. 국민한테 자기 존재감을. 존재감을 집중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지. 네.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을 더 힘들게 하고 자기도 지금 더 그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되게 힘들어질 거야. 의사한테 저 난리치는데 앞으로 그 수습을 어떻게 할 겁니까? 천천히 국민의힘과 논의를 해가면서 힘을 하나로 모아서 2차, 3차 대비하는 후속 조치까지 생각하고 밀어붙여서 확 해야 될 걸 그냥 집중받으려고 그냥 던진 거야. 뒤처리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냥 밀어붙이면 국민이 지지한다. 처음에만 지지하지. 처음에 지지받으니까 그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그 애고가 그거 먹으려고. 뒤에 가면 어떻게 돼요? 역풍이 불어. 후속 조치가 안 따르면. 국민이 막 죽어가면 그때도 의사만 욕할까? 싸잡아 욕하지. 의사와 같이 욕을 패대기를 먹는 거야. 윤 대통령이 본인이 좀 그러고 있다는 거를 당이 더 부각이 돼야 되는데 본인이 막 그렇게 나서는 게 아 내가 지금 되게
관심 받고 싶구나 막 이런 마음을 사실 조금이라도 아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모르지. 당신 딴은 되게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시는 열심히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어. 생각해봐. 올림픽에 나갔는데 밑에 아랫사람 선수 박지성이 출전해야 되는데 감독이 박지성 질투 나서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좀 뛰어볼게 이거랑 같은 거야. 그 수치인 걸 알아야지. 무조건 내가 중심이고 대통령실도 정신이 어디 빠진 겁니까? 등신 집단입니까? 자기들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괜히 민생 개혁이니 뭐니 설레발치고 다니니까 관건 선거라고 조국한테 공격당하잖아 지금. 법에 위배될 정도로 너무 오버해서 막 그렇게 돈 얘기하고 막 그렇게 퍼준다고 얘기하고 국민이 자기 보라고 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게 수치 떠는 애고야. 그걸 수치 떠는 애고라고 해. 진짜 존재감은 뭐냐면 드러낼 때 내고 안 낼 때는 딱 숨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냥 드러내서 사랑받고 싶을 때는 아무 때나 그러고 드러내야 될 때 또 수치스럽다고 그냥 수면에 잠기고 이게 애정결핍 애고의 특징인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그게 되게 세요. 근데 김건희 여사도 그냥 자기 사랑받고 싶다고 계속 나와서 그러다가 이제 너무 두려우니까 훅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 아예 소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고 민망해서 어떻게 나오려고 그래? 또 이제 총선 끝나서 만약에 이기면 이제 또 막 나오면 또 그럼 국민들 앞에 창피해서 어떡하려고 그래? 그냥 국민들이 싫어해도 신년 인사 같은 때 나왔어야 돼. 꼭 필요할 땐 나오고 아닐 땐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늘 나와서 너무 막 돌아다니고 해외 가고 막 이게 부적절한 거야. 자기가 끼어야 할 때와 빠져야 할 때를 알아야 되죠. 이게 올바른 행보고 그때 가장 아름답고 멋있거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지금 잘못 판단하는 거야. 대통령실과 함께. 자기들이 늘 중심이 아니야. 국민 중심이라고. 근데 지금은 총선 기간 전에는 이거는 당의 시간이야.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제3당의 시간이고 국민들이 그들을 보면서 평가하면서 그들 하는 걸 보고 어떤 표를 줘야 될까 평가하는 시간이 있거든. 이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끝나버렸어. 이미 끝났어.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실패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거기 간 거 아니야. 실패 안 하고 지지율이 60% 70%면 김기현 대표가 그냥 있었지. 좀 보세요. 자기의 열등감을. 전혀 안 보니까 자기가 막 났으면 무조건 될 줄 알고 자기 봐달라고. 버림받은 걸 인정해야지 국민한테. 인정 안 하니까 아직도 고집부리면서. 오늘 아침에는 그래도 황상무 사퇴했더라고. 다행이에요. 내가 대통령실이 아주 미치진 않았구나. 끝까지 똥벌 차서 자기 눈을 찌르면 어떡하나. 어제 버럭버럭 했는데 오늘 그거 보고 다행이야. 그래서 사람이 대통령뿐이 아니죠. 정치인뿐이 아니라 국민들도 그걸 알아야 돼. 자기가 나설 때 나서고 빠질 때 빠지고 자기가 실패했으면 실패한 걸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 안 하면 이렇게 계속 똥벌을 차고 힘들어지는 거지.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역지사지할 줄 알고 그래서 상대가 원할 때는 나타나주고 상대가 원치 않을 때 빠져주고 또 상대가 나를 공격해도 좀 나한테 거슬리는 말을 해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면 그게 그렇게 배신감이나 불쾌하게 보이지 않거든. 각을 세우지 않게 돼. 상대를 버리지 않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마음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 마음을 알고 잘 행동해야 인생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위슈 구독자 여러분. 이해라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이해라 개인전 서울에서 만나요.